90년대 GD라는 별칭으로 소환된 후 지금 자신의 이름 세 글자로 당당히 현재 진행형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양준일 씨의 에세이가 정식 판매 전부터 높은 예약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양준일 씨의 에세이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이 3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출간일은 오는 14일인데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알라딘 측은 알라딘에서 예약 판매 10분 만에 1,500부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나온 펭수의 에세이 초반 판매 속도보다 1.5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예약 판매 개시 1분 만에 500부 판매를 돌파했고 1시간 만에 3,000부 이상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이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Yes24에서 또한 3시간 동안 7,000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약 250쪽 분량인 이 에세이에는 양준일 씨가 세상에 건네는 위로와 희망, 진심, 어둠 속에서도 늘 빛을 향하는 그의 생각 등이 담겼는데요. 김보화 사진작가가 찍은 양준일 씨의 사진, 양준일 씨와 잡지 편집장 출신인 그의 오랜 친구가 쓴 글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출판사는 이달 말 북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양준일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팬미팅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있어서 글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책을 작성하게 됐다고 에세이 지필 계기를 밝힌 바 있죠. 1991년 리베카로 데뷔한 양준일 씨는 근래에는 가수 활동을 접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유튜브 등에서 과거 활동 당시의 무대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빅뱅 지드래곤 씨와 닮은 과거의 모습에 90년대 GD다, 훌륭한 음악성과 세련된 무대로 시대를 앞서간 천재 등의 평을 받으며 열렬한 인기를 얻었죠. 이와 함께 뜨거운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정말 다시 활동 무대로 돌아오게 됐죠. 지난해 12월 JTBC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의 슈가맨으로 출연하면서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양준일 씨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죠. 뛰어난 패션 감각과 멋진 퍼포먼스, 진솔하고 선한 성품과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준일 씨. 시간여행자 양준일 씨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